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68회 시청자 컨텀 토너먼트 본선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. 이원재님의 조합입니다. 다이너마이트 페르세우스, 일리갈 베어링 드리프트, F기어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필리핀의 아우렐라노 베이블레이드, 다이너마이트 벨리알, 일리갈 하이 익스텐드 플러스 대시. 자, 레이어 디스크 미러전입니다. 저 사실상 드라이버 배틀인데 베어링 드리프트냐 하이 템플이냐, 이제 동해전 대결. 완벽하게 동해전 성능의 우위를 가릴 수 있는 시합이 나왔어요. 자, 동해전의 왕좌를 차지하는 거는 하이 템플이냐 베어링 드리프트냐. 둘 다 지금 결승까지 가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빅매치가 빨리 온 거야. 아, 페르세우스 스핀. 저 생각보다 간발의 차이라면 간발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회전수는 베어링 드리프트 끝나면서 생각보다 많이 돌았어요. 자, 이대로 경기 끝날 때까지 이 정도 차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반드시 한쪽이 늘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자, 페르세우스 스핀. 자, 이번에는 스핀 차이 좀 많이 났었어요. 자,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익 템플은 동해전에서 베어링 드리프트에게 이기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이건 저 생각 외인데. 자, 끝까지 페르세우스가 일방적으로 스핀을 떠낼지. 자, 페르세우스 마무리 스핀. 자, 예상 외네 이렇게 일방적일 줄 몰랐네요. 다이너마이트 페르세우스 준결승 진출. 자, 이어지는 본선 두 번째 경기. 스티브 마인크래프트 제스트 헬리오스 오버 하이익스텐드 플러스 대시 제로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이민근님의 얼티밋 드래곤 일리갈 존대시 플러스 존. 원래 익시드 칩이었는데 합의하에 존 칩으로 바꿨습니다. 자, 제스트 대 얼티메이트 역회전 상황. 아, 강렬한 히트 오버 피니쉬 나왔습니다. 아, 오버 피니쉬 하나가 진짜 포인트다 보니까 체감상 진짜 손해보는 느낌이 커요. 당하게 되면은. 방금 전에도 얼티메이트 오버기에 있었으나 제스트 잘 버텼어요. 아, 이번에도 내경에서도 좀 큼직큼직한 게 들어가는데. 자, 제스트. 아, 얼티메이트 스핀까지 잡아냅니다. 자, 얼티메이트 드래곤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요번 1, 2차는 예상 외의 결과들이 많네요. 자, 저는 본선 3, 4차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